경성군 석철을 양자로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전하세요. 괜찮습니다. 전하세요. 예친왕, 우무왕과 알잠비. 예친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세요. 원래 원손을 세자로 삼아 보위를 전하는 것이 법도겠으나 원손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하께서 연로하시니 우선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은 것이다. 허나 복림대군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고 불과 세 살짜리 어린아이라 만에 하나 복림대군이 불의의 편을 당하면 원손으로 다시 보위를 이어야 하므로 어찌 원손을 예친왕의 양자로 보낼 수가 있겠는가? 전했습니까? 예, 마마. 토토치, 원선보 아니나라 팔라 부어! 뭐라고 합니까? 원선을 유배한 까닭을 묻습니다. 유배란?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답니까? 기가 막혀서. 열결라! 조정에 원손 대신 복림대군으로 세자를 삼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하세요. 천국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원손을 내세워 권력을 지어보려는 자들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잠시 원손을 제주도에 가 있게 한 겁니다. 우리 딱딱한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오케이. 사인 타카, 오모셔모셔. 먼 길 오셨으니 푹 쉬시다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조선의 계집맛도 보실 겸.